싱어송라이터 3기에서는 여러분들을 10개월 동안 괴물 싱어송라이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멜로디 탑9은 제가 확실하게 성장시켜드릴 자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3기 수업에서는 제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겨우 알게 된 멜로디의 법칙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 멜로디라는 게 노력보다 재능의 영역이고 이론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법칙이라는 이름을 자신있게 붙인 것처럼 지금의 여러분들이 쓰는 멜로디보다 확실하게 수십 배 이상 더 좋은 멜로디를 쓸 수 있는 방향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확실한 방법을 갔을 때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저의 히트곡 MC더맥스의 그 남잔 말의 첫 멜로디는 이랬습니다. 미치도록 널 사랑했어. 그래서 나는 너의 곁에 난 널 사랑 널 사랑해 미치게 보고 싶어. 이것도 막 나쁘지 않지만 이 멜로디를 MC 더 맥스가 부른다? 그러면 절대 히트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멜로디는 온전히 저의 감성과 능력으로 쓴 멜로디인데 여기에 제가 알게 된 멜로디의 법칙을 적용하면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잔 말야 아직도 저는 이 멜로디의 법칙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발라드는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표현한 멜로디와 가사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데 저의 진심이 담긴 멜로디는 나만 좋아하거나 대중들에게는 어렵거나 뻔한 멜로디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계산된 멜로디의 법칙을 대입하고 나서 수정을 하면 갑자기 주변에서도 야, 이 노래 너무 좋다, 눈물 난다, 호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로디의 법칙은 크러쉬의 뷰티풀,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펀치 헤어지는 중 및 정말 많은 히트곡을 쓴 이승주 작곡가님도 제 내용을 보시고 허탈해하셨죠. 애들이 많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막 없는 거에서 막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깨우친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말로 해서 그냥 애들이 알아버리면 싱겁잖아. 다음은 이 법칙을 배운 싱어송라이터 1기 저의 학생들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내 맘을 어루만지며. 이 곡 역시 본인의 감성에 더해 철저하게 계산적인 법칙을 대입하여 프로 작곡가도 고칠 수 없는 수준의 멜로디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회사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사람보다 이 멜로디의 법칙은 발라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K-POP 스타일의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가 좋아지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법칙을 배워서 적용하면 분명히 이전과 다른 멜로디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배운다고 무조건 뭐 히트곡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히트곡은 단순히 노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운부터 여러 가지들이 작용돼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멜로디 법칙을 알고 나서 과거에 까였던 곡을 멜로디 법칙에 의거해서 수정했더니 그런 곡들이 정말로 유명한 가수에게 타이틀곡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발라드, 댄스, R&B 모든 장르에서요. 그리고 이 멜로디의 법칙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노력한 사람들 모두가 효과를 봤다는 거죠. 또 감성 사운드에 수강하게 되면 10개월을 함께 할 동료가 생기는데 나와 다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멜로디를 같이 들어보고 저의 피드백을 보는 것도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보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의 강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동료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고 다른 동료의 강점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확실한 변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뮤지션으로서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대중의 관점에서 곡을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아이유, 마크툽, 이무진 같이 직접 자신의 곡을 프로듀싱하는 뮤지션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가 들어도 한 번에 기억되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보컬을 찰리 푸스, 에드시런, 저스틴 비버처럼 더 세련되게 프로듀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음악 인생이 분명 과거와 180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컬 여러분들 도전하세요.